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괜찮죠?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바로 옆에 나의 동지들, 바로 옆에 나의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 손 한번 잡고 서로 인사 나눠주십시오. 서로 마주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애국심으로 떨떨 뭉친 우리입니까? 우리 공화당의 시작은 승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아주 샘이 나서 죽겠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셨어요? 자유한국당을 자한당, 바른미래당을 밤이당, 우리 공화당을 우공당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니네가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여러분, 한자 성화에는, 저는 한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아합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자가 불가능한 산을 옮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매일매일 사판자루 가지고 흙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어리석은 어르신 한 분이 결국은 산을 옮기십니다. 그것에서 유래된 말이 우공이산. 남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공화당! 니들이 말하는 우공당! 우리는 우공입니다. 탄핵 무효! 남들이 박근혜 대통령 끝났어요! 정권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라고 할 때 여기 계신 바로 여러분, 여기 있는 바로 우리, 우리는 단 한 번도 탄핵 무효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있는 여러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공화당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모두가 쓰러지고 빈사 상태, 시체 상태에 있는 제1야당 거론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서 계신 당신, 나, 우리만이 이 무너진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습니다. 텐트 투쟁 한마디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박원순 선생, 원순씨 당신 끝났습니다. 원순씨 당신은 2017년 3월 10일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돼 공무원으로서의 네 의무를 무참하게 버려버림으로써 너는 이미 직무유기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감히 2019년 6월 25일 우리 공화당 당원님들을 용역깡패 동원해서 바닥에다 패대기를 쳐? 당신은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의 죄까지 저질러 버렸어! 위대한 여러분의 우리 공화당은 박원순 저자를 2019년 6월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습니다!
해주십시오.